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1번 승일. 2번 승일.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1번 민생경제 회복. 2번 민생경제 파탄. 1번 평화. 2번 전쟁. 1번 안중근. 2번 이토 히로부미. 1번 김구. 2번 이승만. 1번 국민. 2번 건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정치고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받들어지는 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불신, 행정 불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정치가 행해지지 않아서 정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싫을 정도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미워서 정치에 실망해서 투표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래서 투표를 안 하신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이 편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과 같은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들께서 여당에 많은 표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와도 좋겠다라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두 번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검사가 대통령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몽둥이를 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분명하게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국민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우.